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들 또 저한테 리퀘스트 주시는 뮤직비디오가 있죠. 바로 영모지의 Black Team.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게 한 5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이걸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모지가 한국에 와서 공연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영모지와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만남을 약속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저도 그렇고 모지도 그렇고 좀 만나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모지에게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다음에는 진짜 좀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식사하는 걸 통해서 친해지는 그런 습관,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좀 그랬는데 되게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나마 뮤직비디오라도 모우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생각을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 블랙팀이라는 제목을 보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몽골을 대표하는 뭔가 이런 레이싱 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튜닝도 하고 자동차 문화를 좀 몽골에 많이 알리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예, 11주년 기념하는 약간 그런 헌정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힙합에는 자동차 문화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래퍼들 힙합에 있어서 약간 부의 상징 같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뭔가 자동차를 래퍼들이 빠른 차를 되게 원하잖아요. 뮤직비디오에도 막 현란한 드리프트 같은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분노의 질주 같은 뮤직비디오가 또 아무래도 힙합에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힙합에 있어서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또 어떻게 신나게 표현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모지는 음악성뿐만 아니라 뭐 랩 스킬도 그렇고 뭔가 직접 본인이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지의 블랙팀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사실 제가 이런 일렉트로닉 기반의 랩 음악들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모지가 근저에 만들었던 곡들이 약간 이런 바이브의 곡들이었잖아요. 근데 들어봤는데 멋이 있더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멋이 있으면은 그 곡이 좋게 들리거든요.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파리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괴성을 지르는 래퍼들, 목소리가 큰 래퍼들이 막 많이 지배를 하던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랩을 하니까 댄스오브란 곡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랩 스킬이 쩔어주는 래퍼가 댄스오브란 곡에 랩을 하니까 또 얼마나 랩이 좋겠습니까? 확실히 이 힙합 뮤직비디오에 자동차의 고개 운전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영화 같아 보이면서도 멋이 살아요.
색도 되게 고급스러워. 그냥 깔끔하게 블랙 팀, 블랙 팀 약간 이렇게만 나지막하게 얘기하니까 단순하면서도 캐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모지에 가진 그 목소리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이런 비트에 랩하면 핏불이나 플로라이다 같은 래퍼들 생각하잖아요. 되게 신나고. 근데 이런 목소리를 가진 래퍼도 이런 트랙을 만들면 신나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줘요. 야, 그 제이지의 쇼미워치가 뮤직비디오 봐도 모지의 뮤직비디오처럼 그 모나코인가요? 거기서 왜 이렇게 자동차 경주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도 생각나는 것 같아. 역시 힙합은 또 자동차 문화와도 함께 가는 문화죠. 야, 이거는 거의 몽골판 분노의 질주다. 한국에서는 고급스럽고 대중적으로도 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타일의 곡을 비속어로 야마 있다 그러는데 진짜 야마 있는 곡이다 이거. 아 진짜 멋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등장하는 어떤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드리프트하는 고개 운전이었어요.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열리는 차가 계속 래퍼가 퍼포먼스 하는데 계속 주위를 도는 거예요. 드리프트 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빅타이머즈의 그 Get Your Roll On이라는 뮤직비디오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캐시머니의 수장이었던 이제 벌맨과 그 매니 프레쉬의 그 듀오인 빅타이머즈의 뮤직비디오였는데 그게 진짜 지금 봐도 클래식이거든요. 그 뮤직비디오는 썰던 힙합이 어떤 건지도 세상에 잘 알린 비디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동차 문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힙합이 굉장히 좀 상업적인 음악이 되고 주류 음악이 되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세단 아니면 스포츠카 하이퍼카 이런 것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고 막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비싼 차를 굉장히 과격하게 운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넣잖아요. 한마디로 그거죠.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싼 차도 험하게 운전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어떤 이런 자동차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래서 그런지 힙합은 항상 언제나 자동차 문화와 함께 가는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블랙팀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봐도 뭔가 자동차 문화와 힙합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영모지의 어떤 그 랩 스킬 랩핑 할 때 그 목소리가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진짜 래퍼가 누가 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은데 모지가 갖고 있는 바이브는 아 저는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곡은 막 전형적으로 예상하는 막 핏불 플로라이다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모지 같은 랩이 더 신선하게 꽂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곡에서 날라다닐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